사운드를 선택할 것인가, 사이즈를 선택할 것인가?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운드를 선택할 것인가, 사이즈를 선택할 것인가? 사운드 사이즈를 같이 선택할 수는 없어요? 같이 선택할 수 있죠. 항상 같이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어디로 치우치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약간 체구가 작으신 분들, 여자분들이시나 약간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바디 이렇게 를좀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OM이라던가 아니면 미니 기타라던가 이렇게 작은 걸 찾게 되시고 큰 거를 찾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덩치는 이런 사람들. 이미 돼 있지만 거기에 뭔가 부족함을 더 채우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사이즈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사운드 쪽으로 나는 나한테는 조금 크지만 사운드가 이게 좋아. 무슨 또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나한테는 이게 좀 작아 보이지만 사운드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보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작은 예를 들어서 뭐딱 체구로 보자면은 한160 정도 되는 여성분이 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무리거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팔이 되거든요. 이렇게 딱 들릴 거예요. 지금 이제 뭐 185에 거구의 남자가 치기에는 딱 밸런스가 좋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건 거죠. 내가 이 사운드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 나의 음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상적인 사운드야라고 했을 때 그런 피지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그렇지. 매달려서라도 내가 이걸 가져가겠느냐 그렇지.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같아요. 아하. 그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데 사운드가 좋아서 가져가는 어렸을 때 경우. 그건 편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더 편한 건 언제든 좋아. 아하. 그건 더 편하잖아요. 역시.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답은 나왔네요. 저는 그냥 편하면 좋은 걸로. 편한 역시. 거 좋은 거. 역시. 명호 씨는 어때요? 사운드와 사이즈 상관없이 편하면 됩니다. 아, 맞죠? 네, 맞아요. 저는 사운드요. 사운드. 네, 크든 작든 간에 일단 사운드가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디테일한 걸 원한다. 그럼 디테일한 소리가 가지고 있는 기타. 나는 그렇죠. 약간 볼륨감 있는 게 좋다. 지금 이제 그런 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기타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주감이 다소 조금 불편하거나 어렵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 사운드를 내주는 그런 기타를 네. 고르겠다. 그게 바디의 어떤 뭐 모양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사운드를 그렇죠. 중시하는 타입.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안함을, 아니, 귀찮음을 중시, 귀찮음을 굉장히 중시하지. 굉장히 중시하는 타입. 귀찮음이 나의 그 뭐랄까 삶의 방향을 굉장히 그렇지. 많이 정해. 귀찮으면 안 하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빨리 놀라고. 빨리 놀라고. 귀찮은 건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뭐 그런 거죠. 자, J220C 스튜디오 모델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 전보라는 게뭐 우리가 뭐 범용성의 측면에서 뭐 일반적인 드레드넛 모델에 비해서 범용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뭐 저희가 얘기했던 그 범용성이 사운드에 좋고 나쁨은 전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렁찬 어떤 바디감과 이 그렇죠. 피지컬에서 쏟아져 나오는 압도적인 그런 그 힘이 있어요, 그런 진짜. 게 그 있어요. 기분 좋은 그런 힘이 있는데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드레드넛은 될게 아닌 영역인 거야, 여기는. 그렇지. 근데 그런 분들이 퍼센티지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커먼 센스를 얘기를 할때 드레드넛을 보통 추천을 하고 전보를 그렇게 쉽게 추천을 안 하는 건데. 아,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우리 차를 살때 보면은 사운드 이제 옵션으로 넣잖아요. 그런 뭐 보스라던가 이런 거 넣잖아요. 근데 해외에 보면은 튜닝을 해가지고 그 여자분들 앉아 있는데 음악 딱 틀면 머리 딱 하는 거 아세요? 너무 크게 들어. 너무 커서. 알죠?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운드를 빵빵하게. 맞아요. 또는 어떤 차는 바퀴가 이만큼 돼서 그런 차를 좋아하고 약간 특이하게 뭔가가 큰 거를 좋아하시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이런 네.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기타 자체가 그냥 가만히 놓고만 봐도 위풍당당하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뭔가 거기서 이렇게. 오는. 저거 봐, 브릿지 봐, 브릿지. 난리 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거, 그럼 과연 어떤 사운드를 내주길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 하는 기타 중에 유일하게 50만 원이 넘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53만 6천 원. 자, J220C 스튜디오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10cm. 무게는 2.49kg, 두께는 117mm, 구프레디둘레 77mm, 쉐입 전보고요. 상판 솔리드 스프루스, 그리고 셀렉트 메이플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보는 메이플로. 왜냐하면 이제 막
로즈우드나 마호가니나 이런 일반적인 스펙으로 했을 경우엔 너무 사운드가 무거워지는 거를 뭉쳐져서. 방지하기 위해서 좀 밝은 성향의 메이플 전보가 좀 많은 편이죠. 넥은 하드메이플 1960년대 슬림 테이퍼 D쉐입 넥입니다. 글로벌 오토매틱 18대1 기어비 헤드머신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 새들, PVC 재질 사용이 되어 있네요. 너트너비 42.67mm, 지판 포페로,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0 미디엄 점퍼펄에 피시맨 프리시스 프리앰프에 소니코어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포페로 브릿지에 기존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전의 모델명은 EJ200SC였어요. 그게 J200EC로 바뀌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힘봐. 이건 여러분이 여기 뒤에 계셔야 돼요. 이렇게 오는 이게 있어요. 앞으로 나간 소리나. 어따, 야. 특별하다. 사운드가. 베이스 봐. 메이플 때문에 하이가 확실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베이스 이렇게 돼 있고 하이도 이렇게 들려 있어. 맞아요. V자 세팅인 거. 이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이 소리밖에 안 들으실걸요? 정말 광활한 대자연의 느낌 같은 게 나죠. 아. 전보의 느낌.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크고 무겁기만 한 느낌이 아니고 맞아요.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뭐랄까 이 하이대역도 쫙 열려 발랄해요, 있습니다. 네. 발랄. 되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키가 크, 그러니까 덩치가 좋고 키가 큰데 비율도 좋은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묵직하기만 한 그런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 그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가 밸런스가 잘 잡혀 있네요. 사운드 네, 잘 밸런스가. 잡혀있어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하이트 역 좋고. 이거 그리고 뭐 전보가 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 맞아요. 잘 나왔어요. 네, 이거 잘 나온 50만 건데 원대에 잘 나온 전보의 엄청 예가 될 네, 만한. 그래요.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피지컬 볼륨 조금 줄이고 해볼게요. 야, 여기서 나오죠 피지컬이. 와. 개성 장군이다 진짜. 광개토 대왕. 장난 아니네요 진짜. 뭐다 쓸고 장난 아니다. 다닐 것 같은데. 오.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저음이 굉장히 빵빵한데도 그게 맞아요. 뭉쳐 있거나 뭐 날렵해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네, 맞아요. 그냥 풍성하게 있고 그 위쪽이 또 워낙에 짱짱하게 받쳐주다 보니까 좋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를 꽂았을 때 피지컬이 훨씬 더잘 느껴집니다. 맞아요. 강렬해요. 네. 맞아요. 큽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전보의 매력이 그 50만 원대에 이게 표현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전보라는 이그 바디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피지컬에서 오는 그런 사운드에 뭉침 현상이 생기기가 쉬운 바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의 그 깁슨이나 에피폰의 좀 이제 상위 모델들의 그런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밸런스가 좋으면서도 그 무거운 그 피지컬을 그렇죠. 잘 정리 정도는 해놨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가 형태에선 그냥 크기만 하거나 맞아요. 너무 점이 부담스럽게 뭉쳐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지금 50만원대에서는 정말 잘 뽑혀있어요. 이 정도만 해줘도 땡큐지. 전보에 대한 선입견, 나쁜 선입견이 생기지 않게 맞아요. 정리가 잘 된 모델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선인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인장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선인장이 크게 자랐어. 물을 쭉쭉 빨아들여서 사막에 있는 사막에 있는 선인장. 이만한 선인장 있지. 집에 놨던 영원한 마트에서 선인장 파는 이런 거 말고 사막에 있는 이만한 선인장. 그렇습니다. 먼지 막 굴러댕기고 강렬하네요. 광개토대왕 옆으로 막 지나고 그런 느낌. 네, J220C 스튜디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거는 덩치가 엄청 크고 하지만 날렵하고 그래서 포지션이 되게 독특한 사람이 독특한 기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2m가 넘는 가드라고 드리겠습니다. 가드 저가 전보의 올바른 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좋아요. 전보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네, 명호 씨 사운드 22,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5에서 총점 70점. 네.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평균 70 넘는 거 아니야? 기대가 가득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낮았습니다. 사운드 2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66, 평균은 68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고득점을 예상했던 세 개가 역시나 고득점이 나왔어요. 되게 재밌는 게 67, 8, 9가 나왔다. 67, 68, 네. 69 맞아요. 67이 도브 스튜디오가 67이고요. 제220C가 68, 그 다음에 허밍버드 스튜디오가 69가 나왔는데 보면은 이 허밍버드 스튜디오는 둘이 점수가 똑같아. 맞아요. 69, 69야. 근데 제일 좋은 거. 도브 스튜디오는 제가 70, 명호 씨가 64. 맞아요. 그 이거는 제가 60, 명호 씨가 70. 맞아요. 이게 점수 역전이 된 거죠, 여기서. 예, 우리 성향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예. 명호 씨는 확실한 거. 확실하게 매력이 있으면 약간 거기에다 더 약간 몰아서 주는 게 있고 저는 조금은 더 실용적이고 범용적인 노선에 조금 더 점수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 사운드 점수가 명호 씨가 저보다 높아요. 22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17이 나왔어요. 네, 전보라는 피지컬에서 유저빌리티가 17이 나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연주감보다는 그 이 사운드가 생각보다 지금 활용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데 그 유저빌리티에서 이 나한테 오는 이 사운드 때문에 약간 제가 혹한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
약간 혹한 게 있어요. 피지컬적인 만족감. 그 만족감 때문에 이건 치면 재밌겠는데라는 딱 했을 때 왔을 때 여기서 오는 이게 포만감이 있죠. 사운드가 맞아요. 그런 느낌. 맞아요. 먹으면 배부른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68점. 어쨌든 저희가 초반에 그 30만 원대에서는 에피폰이 막 60점 초반이 맞아요. 극초반이 나오니까 솔직히 조금 좀 불안불안했잖아. 되고 아쉽기도 불안불안했었어요. 하고 좀 안쓰러웠는데 마지막에 시원하게 60점대 후반으로 쭉 올라오니까 좋네요. 네. 역시나 저력이 있는 브랜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런 기본적인 뭐 허밍버드 이런 모델을 제외하고서는 원래부터 엔트리급의 범용성을 노리고 만드는 브랜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런 매니악한 성향과 함께 60점대 후반의 점수라면은 저는 역시 에피폰은 자기만의 영역이 확실하다 음흠. 이런 평가를 내려도 될 만하지 않나 음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60점대 초반 나왔으면은 사실 이런 말도 못할 텐데 그렇지. 뒤에 가서 이제 뒤에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멱살캐리한 애들이 후반 나오니까 다행이야. 아니 그래도 오늘 4대가 60대 후반이에요. 맞아요. 4대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는 이 영역대가 오히려 에피폰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8-90만 원대 그 좀 애매했었잖아. 가성비가 툭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사운드가 좋다고 한들 사운드도 사실 이게 좀 비슷했잖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높거나 이랬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6대를 몰아서 달린 에피폰 대장정 마쳤고요. 다음번에도 에피폰이 70점을 넘는 그날까지 저희가 최대한 멱살 캐리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